나 탐도랑이야 이제. 잠을 수가 없는데? 먼지? 아 이거 탄막 팔씨름 하다 왔더니 탄막 펄펄 날리네. 팔씨름 시합에서 테이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스트랩이에요. 실제로 이 스트랩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스트랩만 유리한 조건으로 어떻게 매는지 알고 훈련을 잘해도 자기보다 한두 단계 높은 사람을 대회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. 결승이라든지 뭐 준결승에서 항상 중요한 순간에 보면은 거의 70% 이상은 이 스트랩 매치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걸 몰라. 어디를 어떻게 했을 때 유리한지, 이걸 묶었을 때 어떻게 힘을 쓰는지 그 요령들이 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엄청나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. 자 그러면은 우리 영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. 자, 우리는 팔로 말하는 사람이지. 네, 팔로 말하는 사람이니까 팔로 말씀드릴게요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뿅. 네, 치유팀의 오남석. 네. 엄청 크다! 둘, 넷! 다 늦었지 또. 솔직한 소감. 뭔가 좀 타이트한 걸 바라는 사람은 좀 불려도 되겠다. 편하다, 손목이 확실히죠. 뭔가 약간 좀 느낌이 어색하긴 하다. 아직 새 거라. 새 거라. 아, 풀릴 때도 잘 풀린다. 네, 부드럽다고. 근데 여기서 걸린다. 자, 요 스트랩,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요. 확실히 좀 손목에 부담은 적고요. 끊어질 것 같진 않아, 절대. 부드럽게 감기는 느낌. 부드럽게 착 감기는 느낌. 뭐라고 해야 되지? 실크. 실크. 실크 같은 느낌. 실크 느낌. 요 원단으로 속옷을 해입어도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. 난 사실 몰랐어, 대회 때 이거 썼는지. 전 알고 있었어. 버클 벗어질 일 없을 것 같고, 고질적인 문제들 여기도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, 근데 상당히 길어서 해외 선수들 진짜 소뚜껑만한 데니스 두 명이 손잡아도 될 것 같아요.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뭐 길어서 문제될 건 없으니까, 그죠? 잘 나왔다. 결론은 뭐 괜찮다, 좋다, 부서질 일 없다.
대대손손 쓸 수 있다.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잘 빨아만 쓰세요. 좋아. 그러니까 사. 언박싱 최초로 제가 언박싱을 합니다. 네, 스트랩입니다. 자, 이거 따자 이제. 부들부들. 이거 산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예, 지금 이거 아직 찍질 못해갖고 거의 처음 예, 열어봐요.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아주 정갈하게 예, 포장이 되어 있고요. 태극마크로 샀습니다. 태극마크. 자, 어우 확실히 재질이 좀 달라. 재질이 좀 다르고 약간의 신축성도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잡을 때 접히면 이게 되게 아프거든요. 근데 팔씨름할 때 또 놓을 수는 없잖아. 그래서 되게 아픈데 얘는 재질 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. 가장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이 끈에서 우리의 엄지를 좀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여기가 이 맨날 수업을 할 때 이걸 매다 보니까 아파가지고 지금도 만지잖아요. 요 안에 뭐 볼록한 게 있어요. 예, 그래서 여기 닿으면 또 아프고 그런데 이 스트랩은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지금 마감이 이렇게 끝이 쇠로 버클이 채워져 있죠. 이제 스트랩을 계속 쓰다 보면 끝이 계속 떨어져서 이렇게 자르고 또 라이터로 지지고 막 그래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버클이 버클이 반짝반짝하죠.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훨씬 더 내구성이 좋습니다. 저도 예전에 대회할 때 한번 끊어먹었고 홍지승 선수랑 김도훈 선수가 할 때 스트랩이 한번 끊어졌죠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끈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버클 플러스 드레인 버클이 부러지는 거거든요. 근데 괜찮은 것 같아.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추가된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매지는 그런 스트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이게 이제 궁극의 끝판왕일 것 같아요. 다른 스트랩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보이시나요? 각기 다른 스트랩이에요, 다. 네, 다 각기 다른 스트랩이고, 제가 이걸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. 자, 요 중에서 마주랭코사,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요. 이게 엄청 찔겨요, 여기가. 뭐라고 할까? 날이 서 있다고 그래요. 뻗어. 그래서 한번 하면은 손가락이 썰려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거 돈 주고 쓰래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안 써요. 네. 안 쓰고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찍찍이 연습용 스트랩이에요. 네. 편하게 훈련할 때 쓸 수 있고요.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손쉽게 묶었다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양쪽이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. 어디 갔냐? 요거를 좀 많이 썼어요. 마주랭코사에서 예전에 나왔던 스트랩인데요. 이 쇠가 이게 쇠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엄청 아파요. 저희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, 여기 이 멍처럼 이렇게 자국이 있거든요.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스트랩에 계속 눌려서 이제 상한 거예요. 손이 뼈까지 아픕니다. 이거 잘못되면 진짜 아파요.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근데 내 손이 부러질 것 같은 느낌도 있지.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실비스사에서 나왔던 이 스트랩이에요. 대회 때 이제 버클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기는 했는데 뭐 요거 흔적이 많이 보이죠. 많이 썼던 거예요. 제일 많이. 아우 막 탐만 날린다. 그리고 하이탑놀과 하이탑놀과 만나면 당연히 거의 스트랩 매치 가고요. 로우탑놀과 하이탑놀을 만나도 스트랩 매치 갑니다. 왜냐면 로우탑놀은 스트랩 매치를 하지 않으면 하이탑놀한테 힘점으로서 상당히 불리해요. 그렇기 때문에 스트랩 매치를 아마 갈 거고요. 그 다음에 후커도 탑롤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? 웬만하면 스트랩 매치로 가겠죠. 스트랩 매치로 가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결국 보면 뭐냐면 결승이라든지 뭐 준결승에서 항상 중요한 순간에 보면은 거의 70% 이상은 이 스트랩 매치를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. 단순하게 서로 이제 내가 정말 아싸라가지고 친구가 없어. 근데 그게 아니라 나름 뭐 인싸고 친구들도 있어. 그냥 최소한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있어. 그러면은 이거 하나라도 엄청나게 좋은
좋은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트랩은 꼭 하나 팔씨름하는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자, 참고로 요시노부 카네 선수가 이 스트랩을 11개 끊어 먹었대요, 연습하다가. 그래서 스트랩을 한 5개 정도 끊어 먹어야 해외 대회를 나갈 수 있다, 세계 대회를 나갈 수 있다,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요 스트랩 같은 경우는 절대 망가지지 않는 스트랩으로 만들었는데, 우리 요거 한번 팔씨름하면서 끊어먹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 더 사요. 그냥 내가 진짜 팔씨름하다 스트랩 끊었어, 아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까지 성장했구나, 그러시면 되겠고요. 구매처는 제가 밑에다가 설명란에다 링크로 넣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도록 하시고요. 내가 스트랩 파는 거랑 나랑 상관없어. 나도 나 땡전 한 푼 안 받아요. 대회에서 이번에 실비스 클래식 5회, 여기 사진에 있는 저고요. 여기 지현민 선수죠. 대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이 스트랩의 내구성에 대해서,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나,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검증을 했어요. 제가 대한민국 팔씨름 1위가 이렇게 추천드리니까 도움됩니다, 분명히. 궁금하신 사항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더 할 거 있나?